경기도가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월 8일까지 14일간 일시적으로 도내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경기도 내 신천지 관련 353곳을 강제 폐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서서 잠재적 위험 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49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 이 지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이 지사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경기도는 곧바로 현장 투입반이 일사불란하게 시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감염병 관리차 시설을 폐쇄하고 그다음에 집회 금지 등을 알리는 이제 행정처분서를 가져왔습니다. 비공식 카페나 공부방 또는 이름이 없는 곳까지 자체 조사와 제보를 통해 신천지 시설로 의심되는 353곳이 이번 행정명령의 집행 대상입니다. 도는 폐쇄 명령 대상 중 신천지 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